이 사람은 결혼 최소 3번 해야 된다. 송중기는 하도 요새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상담을 가보면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. 송중기를 왜 물어봐? 자기랑 무슨 상관이라고? 송중기를 물어보는 가장 큰첫 번째 이유는 송중기 때문에 대박이 나신 영등포에 유명한 이 사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. 왜? 송중기 사주를 맞춰서? 송중기랑 송혜교가 결혼한 날 본인 블로그에 그분이 이혼한다고 아예 써놨어요. 결혼하는 날. 근데 사람들이 처음엔 안 봤죠? 결혼하는 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왜? 그때는 그 뭐죠? 드라마? 송중기랑 송혜교 같이 나왔던 거? 그게 막 한참 인기 끌던 때라 뭐 택도 없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나중에 진짜 이혼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. 우리도 뭔가 예언하죠. 그 예언이 그걸 아니까 안 도와 그 예언. 알았어. 하여튼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그거 딱 되고 나서 2년치 예약이 다 잡혔어요. 그러면서 대박이 나셔서 근데 이제 그걸로 대박 났다는 게 이제 저희 쪽에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보니 송중기가 이번에 다시 재혼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온갖 이혼하네. 그러니까 온갖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 거죠. 뭐 이혼하네, 아니다, 이번엔 잘 산다. 그럼 송중기의 사주는 무엇이냐? 뭐 이런 게막 되게 많아요. 궁금하다, 그러니까. 그래서 송중기 사주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송중기 사주가 요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안 얘기할 거니까. 왜냐면 뭐 당연히 이슈 될때 잠깐씩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지. 아무리 연예인이라 하더라도. 그럼 송중기 먼저 할까요? 그러셔도 됩니다. 네, 송중기부터 그러네. 하시죠. 진짜 매일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. 네, 왜냐면 아니 뭐 누구 사귀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. 근데 나 그게 제일 웃겼는데, 그 송중기 부모님이 이제 성혜교하고 결혼할 때 엄청 반대했다고 막 그러잖아요. 그래서 나이 많고 뭐 자기들 딴에는 이제 집안을 일으키는 아들이잖아. 그럼요. 근데 그래서 막 반대했는데 이제는 외국인의 애까지 딸린 여자. 그렇죠. 거기에 또 다시 임신까지 해서. 그래서 뭐 송중기로 일단 시작을 좀 해보죠. 근데 맞아. 근데 송중기가 궁금하긴 해요. 왜냐면 그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송혜교는 어려서부터 활동했는데 생각보다 잘 가네. 또그 대형 작가들이 송혜교를 되게 아끼는 면도 있고, 그리고 글로리도 너무 좀 본인하고 잘 어울리더라고. 근데 송중기는 팬이 많지만 뭐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런 예쁜 남자였는데, 이번 결혼은 좀 쇼킹했어. 그래서 일단 뭐 송중기부터 얘기를 좀 하면 잘 살아요, 이번에?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. 왜냐하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뭐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라는 거는 이제 업계에 업계. 명리학 업계에 내부적으로는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. 왜 있냐면 이분은 이제 재성이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자인 재성이 세 개나 있는데 그게 본인하고 전부 다 부딪혀요. 부딪히고 문제는 그 재성이 본인의 그 아내 그러니까 뭐딱 이렇게 뭐라 그러지? 우리 집에 들어와서 딱 같이 살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내려오는 게잘안 돼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업계의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은 결혼 최소 세번 해야 된다. 그게 이제 업계의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왜 예전에 송혜교랑 이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그 영등포에 유명하신 그 사주 보시는 분이 왜 이혼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지는 알겠어요. 그걸 이제 뭐 지나고 나서긴 하지만 송중기는 기본적으로 신유일주라고 금이 되게 센 일주고 신유일주는 약간 면도날 같고 되게 단정하고 단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은 보기하고 똑같이 생활도 아마 깔끔하게 막 이렇게 정리정돈 되게 잘하고 뭐 그런 스타일일 게 보입니다. 그런데 송혜교는 갑진일주고 갑진일주는 이제 큰 넓은 땅에 큰 나무고 그 외에 구성 자체가 뭐 조화롭게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벌써 성격적인 측면에서 부딪히고 그다음에 갑목은 기본적으로 갑질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이 돼야 되고 내가 뭐든지 다 의사결정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해야 되는데 신유일주는 그거를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죠. 포용력이 좀 떨어지니까 특히나 이렇게 화가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아주 화가 약한 신유일주인 송중기 같은 분은 뭐랄까 관이 없다 보니 그 화가 관인데
관이 없는 사람은 이제 두 가지로 항상 형태로 벌어지는데요. 관이 없으면 관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그냥 없으니까 그냥 풀어져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, 이분은 관이 없는데 신유일주다 보니 그런 틀,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형식, 그 다음에 뭐 가부장적인 스타일 이런 게 딱 밝혀 있을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거 용납이 안 될 거거든요 이 사람은. 근데 이제 갑진일주는 그런 통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니까 쉽지 않죠. 근데 이제 근데 그 얘기 많이 들었어. 송혜교, 그 송혜교를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그거가 엄청 파워풀하고 엄청 귀엽고 엄청 잘 논대. 네. 그래서 송혜교를 술자리에서 만나면 누구나 다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다 그 얘기 하더라고. 네. 남자들이. 네. 그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예를 들면 설악산 저 뭐 올라가는 언덕 위쪽에 넓은 땅에 큰 되게 막 이렇게 소나무 같은 게 딱 한 그루 서 있으면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쉬기도 하고 도시락도 까먹고 뭐 보니까 뭐 멋있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. 그런 거예요. 근데 이제 소나무는 나무 그러면 자꾸 이제 사람들이 되게 정적인데 나무는 되게 동적인 생물입니다.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. 우리는 되게 짧은 시간을 빨리빨리 움직이고 하니까 되게 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무는 나이테도 있고 자라기도 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농사 져서 벼도 캐서 먹고 하잖아요. 벼 이렇게 수확해서 먹고 하는데 그런 걸 놓고 보면 대단히 동적인 생물입니다. 생물인데 시간 단위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. 우리는 하루를 중심으로 해서 해가 뜨고 지구에 맞춰서 산다 그러면 나무는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삽니다. 그래서 나이테도 연 단위로 생기는 거예요. 걔네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이제 대운을 따질 때 10년 대운 이렇게 얘기하는 단위가 걔네한테는 거의 1년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니까 아 얘네 되게 느리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, 근데 어쨌거나 뭐 갑목인 송혜교 씨는 아마 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자리를 가든지 본인이 주도해야 되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송중기라는 분한테는 안 맞죠. 자기는 그런 거 용납이 안 되고 어쨌거나 가정적으로 집에서 이제 애 키우고 뭐 이런 거를 원해서 본인은 아마 결혼을 생각했을 건데,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하시는 그분은 어쨌거나 좀 가정적으로 보이긴 해요. 그분 사주는 안 나오더라고요. 여기 찾았어. KT 사주? 네. 네. 네, 영국 사람이에요. 북방구 문제. 잠깐만요. 뽑아볼게요. 남방구는 네. 제가 못 봐요. 남방구는 남방구 달력이 따로 있어야 돼요. 별자리 위치가 반대라서 남방구는 만세력이 다른 걸 써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남방구 단세력은 저도 아직 구경을 못 해봤어요. 그래서 있으니까 뽑아보죠. 근데 이 연예인분들 사주는 다 비슷해요? 비슷한 게 아니라 저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올려놓은 경우가 많아서 틀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뽑아보고 아 이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이제 뭐 인정을 하는데, 예를 들어서 지금 송중기 씨나 송혜교 씨 사주는 업계에서 워낙 많이 뒤졌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걸로 제가 보여요. 근데 이분 사주는 모르겠어요. 봐야 돼요. 대학을 이태리에서 나왔을까? 아 이분 병화라서 그렇겠네요. 그 뭐지? 그 송중기가 찍은 드라마 중에 뭐야? 이탈리아 말 쓴 거. 네. 그 빈센조. 그 이탈리아 선생님이었다는데. 맞아요. 아. 이탈리아어 선생님. 그래서 영국 사람인데 이분 뭐 이탈리아 이런 데가 잘 맞아요. 이분이 화네. 다행이네.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업계에서는 결국은 결혼 세 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분 KT라고 하는 이 지금 결혼하신 분, 새로 결혼하신 분 사주나 그 다음에 지금 아기들도 있고 이런 걸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혼은 안 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끝날 것 같고요. 네. 뭐 이러면 또 이제 성직글 나오겠죠. 또 이제 안 하느냐 하느냐 어쩌고 막 이럴 건데, 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중기라는 분은 화가 없고 그리고 되게 안정적인 삶을 원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, 특히나 안정적인 삶이란 거는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면 안정적인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. 아기가 생겨야지 안정적이 돼요. 그래서 그 식신인데 아기라는 거는 자녀 뭐 이런 건 식신이라는 건데, 죄송하지만 송중기 씨는 식신도 약해요. 그래서 아기가 원래 잘 없거든요. 생기가 없을
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는 분이 데리고 들어온 것도 있고 아. 그런 분하고 결혼하니까 또 애기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 돼서 소름돋아. 나 되게 닭살 돋았어. 네, 그래서 아마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또 송중기 씨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무조건 연상 좋아해요. 연하 싫어해요. 그런 사람 있어요? 네, 이분은 연상이 잘 맞는 사람이고 그렇게 뭐랄까 약간 뭐라 그러지? 챙겨주는 사람 기댈 수 있는? 아니면 뭐 엄마 같은 사람? 엄마 같이 나를 좀 해주는 사람? 이런 사람한테 끌리기 때문에 누가 자기한테 기대는 건 또 싫을 거예요. 네네 그런 거는 싫어해요. 그래서 연상하고 잘 맞고 그래서 뭐 지금 송중기 씨가 어쨌거나 그런 드라마도 잘 되고 하는 이유가 이분 대운이 지금 좋거든요. 34세 신사 대운이 그 이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좀 좋아져서 그 전에 이모 대운이 좀 파란만장했고 그게 끝나고 이제 지금 대운이 좋아져서 넘어가고 다음 대운도 경진 대운이라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분하고는 잘 살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중기 씨의 가장 큰 약점이 그 관이라는 뭔가를 이렇게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유동성만 좀 발휘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아마 참 웃긴 게 외국인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결국은. 에이. 제가 결혼해서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상담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첫 번째가 회사 직원처럼 같이 살면 잘 살아요 안 싸우고. 누구랑 누구랑? 남자랑 여자랑. 아 그냥 부부가? 예. 에이. 부부가 자꾸 오랜 시간 있으면서 서로 친하고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섞여가지고 가까이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싸워요. 왜냐하면 감정이 섞이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원하는 게 더 생기면 그러면 이제 바라는 게 생기고 또 집착이 생기고 뭐 이렇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 제가 회사를 출근한다고 해요. 그럼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장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럼 걔가 한번 하든지 말든지 그거 넘어가고 그 다음날 넘어가고 그냥 또 지내면 잘 다녀요. 그리고 정 못 버티겠다. 그럼 때리치면 돼요. 그러네. 그러니까 결혼도 똑같아요. 때려치면 돼요. 이혼이라는 제도를 너무 빡세게 만들어 놓은 이놈의 나라가 이상한 거지. 그 궁금한 거 생겼어. 그 송중기 부모 운은 어때요? 아 부모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송중기한테? 네. 왜냐하면 이제 부모는 인수인데 이분은 편인이 두 개가 있긴 해요. 그 편인이라는 거는 이제 엄마의 기운이고 뭐 그렇게 돌봐주는 기운이고 한데 이게 되게 떨어져 있고 이 기운들이 자기를 강화시키는 건 맞는데 그게 별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따뜻한 기운이 아니에요. 근데 저렇게 대형 그 엔터테이너가 집에서 탄생을 해서 수백억을 벌어오기 시작할 때 그 가족들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보면은 부모하고의 운이 기구한 연예인들 되게 많더라고. 그렇죠. 송중기가 부모하고 안 좋아요? 네,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이번에도 그 결혼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대답을 피하고 어머니는 할 말 없다 뭐 그러고 했다고. 대박. 좋았겠냐고. 나라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. 그럼요. 왜냐면 자기 아들이 뭐 부족한 게 별로 없으니 이혼한 거 하나 빼고는 없으니 왜 굳이 애 있는 그것도 외국인 그것도 나이도 더 많은 사람 뭐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런데 그게 이제 부모님의 착각인 거죠. 부모님과 본인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맞고 제가 보기에 지금 뭐 검색해본 이 지금 결혼하신 이 KT라는 이분이나 뭐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원하는 안정을 찾을 겁니다. 진짜? 네, 찾아서 아이 때문에? 예, 그것도 그렇고 이분이 병화기 때문에 본인한테 없는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왜냐면 제가 그 KT가 병화예요? 네, 병화입니다. 영국 여자들을 몇 명 아는데 네. 송중기가 바라는 그런 캐릭터를 가졌을 수가 있어요. 되게 보수적이고 그리고 애 키우는 거나 이런 거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영국 언니랑 같이 술 먹는데 술자리에 누가 애기를 데려갔어요. 밤에 유모차로 엄청 욕하더라고. 애 수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송중기가 바라는 안정일 수가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대박. 그리고 송중기 씨는 아마 이제 돈 이렇게 되고 나면 돈 잘 벌 거예요. 더 진짜? 여기서 더요? 그럼요. 이분 활동 더 많이 할 거예요. 아. 그리고 생각보다 대박 나. 그러니까 송중기가 이미 대박 났는데. 아니요, 이거 수준이 아니에요. 이분은 신유일주에 이렇게 재성이 많으면 지금 거보다 한 두 배 이상은 더 버실 거예요. 와우.
두 배도 훨씬 더 멀 거예요. 아니 근데 이번에 결혼하면서 좀 더 멋있다는 생각은 좀 송중기한테 전혀 1도 관심 없는데 어? 매력적인데? 연예인으로. 왜냐면 연예인은 욕망의 대리인이잖아. 네네. 우리가 못하는 거를 이제 하는 걸 보는 건데 매력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죽을 이렇게 노인 최불암 씨처럼 이렇게 그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연예인 되는 거예요? 아 그건 아닙니다. 그거 아니야? 왜? 왜냐면 신유일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금의 기운이고 약간 면도날 갖고 이렇게 좀 이런 스타일이라 나이 먹었을 때 이제 중후한 맛 이런 게 안 나와요. 진짜?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좀 주름살 생기고 외모가 좀 줄어드는 지금 보면 한 50대까지는 괜찮아요. 50 이분은 4대운인데 54세 기묘대운으로 바뀔 때는 아마 그 버신 돈 가지고 사업 같은 거를 좀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고 연예인으로서 잘 나가는 거는 아마 53세 50 뭐 요 정도까지만 잘 나가실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였어요. 일부일처제라는 거는 뭐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. 그것도 제도예요. 일종의. 왜냐하면 과거에는 모계사회일 때는 여자분 한 분에 남자 다수였던 적도 있고 그거 불과 몇만 년 안 돼요. 그거 한 2만 년 전이면 그랬어요. 인류가 지금 한 20만 년 전에 인류로 이제 이렇게 분화됐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불과 2만 년 전이면 엄청 가까운 때예요. 가까운 때에는 모계 중심 사회라. 아니 그치 그 송중기 와이프 지금 와이프가 애 둘이 있다면서요. 둘인가 하나인가 그래요. 이 때문에. 네 있어요 원래. 그치 그리고 송중기가 이제 들어 그 여자 속 그 여자한테 온 거잖아. 그럼 그 모계 사회 그런 거지. 모계 사회에는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. 아, 엄마만 아~ 확실한 거야. 어 맞아.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. 네. 소름 좋아서. 근데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면서요. 네. 우리 또 남초에서 막 씹히는 아! 얼마 전에 일본 사람이 일본의 진화생물학자가 쓴 잔혹한 진화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인류가 진화해서 지금 일부일처제가 된 거예요. 아까 그 이유 때문에 뭐냐면 내 유전자가 얘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모계 중심이면. 근데 이제 당연히 여성의 숫자가 적고 남성의 숫자가 많을 때 당연히 여성 중심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. 예. 왜냐면 남자 많으니까 수요 공급이 똑같아요 그것도. 근데 그건 이제 상황상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농경 사회로 진입하고 하면서 좀 이제 먹고 살기 편해지고 뭔가 부가 좀 축적되고 나니까 그러면 남성의 힘이 좀 더 세지고 그러면서 전쟁 같은 게 벌어져서 남성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나의 유전자가 정확하게 내려가는 방식으로 나의 부 또는 나의 여러 가지 자산들을 내려주는 방식이 되면서 일부일처제가 발전한 거라 진화론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지금 나온 거다라고 그분은 주장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좀 공감이 됩니다. 근데 요즘 세상을 이제 놓고 보면 그게 이제 뭐 한 2000년 전쯤 뭐 중국으로 치면 춘추전국 이전에 뭐 상고 은나라 뭐 이런 데 뭐 갔을 때까지도 놓고 보면 이제 한 5000년 지났거든요. 앞으로 한 5000년쯤 더 지나고 나면 다시 모계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. 지금 이미 남자가 많기 시작했어요. 예, 남자가 많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. 5000년? 네. 5000년? 아, 더 땡겨질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우리 죽고 나서. 아유, 우리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쉽잖아요.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, 내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. 우리가 진화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잖아요. 네. 아니에요. 진화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 거?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. 아까 얘기한 그런 것도 이 인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100년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이게 꼭 두 배까지 갈 필요 없이요. 한 30%만 남자가 더 많아지면 확 바뀔 거예요. 이미 초등학교에는 그렇다고 하던데. 초등학교 저도 이제 애들 보면 30%까지는 아니고 한 10% 정도는 더 많아요. 남자애들이.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고 그걸 더 넘어서서 20% 깨지고 30% 가는 수준 되면 확 바뀔 겁니다. 저희 때 이미 여아낙태를 했어서 그치, 엄청 많 남자애들이 엄청 잠깐 많았었거든요. 몇 년. 그리고 요즘에는 좀 나아졌다고. 아 그래. 요즘은 딸을 더 선호하잖아. 어 그럼요.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. 사람들이 살아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여성이 뭐 과거
아니 뭐 낮은 건 맞죠. 과거보다는 워낙 많이 낮은 건 맞지만 제가 볼 때 아직도 여성들이 살기에는 남성보다 불편한 건 많습니다. 많은데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개선되는 측면을 놓고 보니 아, 앞으로는 여성으로 살아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부모들이 그런 것 같고. 그래서 그게 금방 바뀐다는 것도 아, 내가 그럼 진화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다시 또 뭐 책맥해 보고 있는데.